수아가 뭐? 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수아, 수아 가방.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어떤 애들 수아 가방 뺏었다니까 정말. 아, 빠뜨려도 지금 나와가지고. 거기 어디야? 저기. 알았어.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나온다고 말만 해. 그러면 가방 준다니까. 싫어. 이게 무지하게 튕기네. 얘가 좀 답답하다 정말. 데이트 몰라? 데이트 한번 땡기게 뭐가 어려워. 답답하다 나도. 진우야, 넌 뭐냐? 우리 배달시킨 거 없는데? 오늘 우리 시험이거든. 시험 보는 학생 가방 뺏는 건 좀 심하지. 안 그래? 전쟁터 병사 총 뺏는 거랑 거의 동급 아니야. 그래, 그건 좀 그렇다. 가방은 네가 가져가. 야, 에이, 가방만 가면 시험은 가방이 보나? 가방 주인도 가야지. 아, 이 자식 정말. 알람 시계 맞춰놓고 간만에 일찍 나왔더니 고춧가루를 자루로 뿌려대네. 그렇게 느끼하게 웃는 애는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다. 어? 예? 아, 그럼요. 저도 선생님 사랑하죠. 어휴, 당연한 말씀을. 빨리 교실 안 들어가. 시험 시작 1분 전이야. 들어가죠. 오늘은 라인이 안 보이네. 깜빡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나이 드셨나 봐. 그걸 다 깜빡하시고. 얘가 진짜 겁도 없어.
40초 남았는데요, 선생님. 어? 반장! 좀 기다리면 어디 돈나니? 규칙은 규칙이잖아. 30초 남았습니다. 1분만, 딱 1분만 더 기다려보자, 어? 그럼 시험시간 1분 더 주실 건가요? 1분이면 한 문제는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전 2분 기다려도 돼요. 아, 정말. 어제 외운 거 지금 막 증발되려고 그러는데. 어? 날아가네? 잡어! 짜증나. 저기 오네요. 이야, 이거 홍콩 누아르구만? 야, 진짜 아깝다. 이번엔 네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치? 시끄러워. 시험날 지각하는 중재를 지고든 이들이 지금 웃음이 나와? 그리고 교칙에 위배되는 스쿠터까지 타고 오면서 왜 지각했어? 아, 죄송합니다. 생경이라서 스피드가 안 났습니다.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 암튼 니들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나한테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들어가. 자, 시험시 돌려. 내기하자. 뭐? 쟤네 둘, 수아랑 진우 키스까지 한 달. 아, 아니, 수아랑 조금 스페셜 케이스니까 두 달. 어때? 한심하다. 맨날 그런 생각만 하냐? 야, 승재 죽은 지 1년이야, 임마. 1년 수절했으면 다른 애 사귈 때 대고도 남는 거 아니야? 승재가 어떤 애였는데 수아가 아무나 사귈 것 같아? 진우가 아무나냐? 승재 대신 1등에다가 외모 나를 이어 두 번째고. 아, 집이 조금 빈하지만 그거야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고. 야, 네 엉덩이 내 책 먹잖아. 빨리 빼. 내 엉덩이는 책 먹는 엉덩이. 자, 중요한 일이 있어, 생각. 사줄게.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쏴! 왜? 너 진우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이따 피자 한판 쓰는 게 어때? 너 진우 아니었으면 시험 완전 펑크 날 뻔했잖아. 뭐야 또. 나도 같이 가줄게. 야, 피자야 여럿이 같이 먹어줘야 되잖냐. 응? 응? 에이, 또 도닥이 입 닫는다. 못 써 이런. 네. 아까 고맙단 말 깜빡했어. 아이고, 되게 빨리도 말한다. 진짜 고마워? 알았어, 알았어. 한 번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나 탁 된다. 그래, 더 이상 말 안 할게.
제발 좀 동원 좀 시키지 마라. 응. 아, 은우야. 아, 나 왜 이렇게 어지럽니? 아, 어제 한 시간밖에 못 잤더니. 아, 나 너무 무리했나 봐. 아. 야, 왜? 아, 쌤. 아, 어. 아. 아라이는 어지러운 거 봐요. 어제는 밤샜니? 어, 뭐? 어, 쌤, 학교 끝까지 나요. 아, 쌤. 아니, 누가 왜 학교 끝까지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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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반장! 반장! 야, 이거 좀 같이 좀 들어봐. 아, 왜 이렇게 무겁냐? 선생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야, 너 구충제 좀 먹어야 되겠다. 너 기생충 많으면 헛꼭질 날 수 있거든? 너 엄마한테 얘기해서 꼭 사달라 그래? 아, 씨.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제겐 벌써가 아니에요. 지난 1년이란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네.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추도식 아이들한테 전해주셨으면 해요. 네. 아이들이 시험이라. 선생님도 우리 승재 잊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승재를 잊겠어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다 승재 못 잊을 거예요. 네. 그러길 바라요. 제 욕심 같지만 승재가 친구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시험 끝나고 아이들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가봐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요? 당근이죠. 아, 승재 다큐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틀면 딱이겠다. 네. 너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수아도 간다 그랬어요? 내일 몇 시요? 네? 벌써 1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알았어요. 시간 정말 빨라. 야! 너! 여기 웬일이야? 난 우리 가게 물건하러 왔는데. 넌? 나? 나야 뭐. 내일까지 시험이야. 소풍 아니라. 야, 시험 때 김밥에 싸는 여유. 시험 때 김밥 먹어주는 센스. 그게 바로 나야. 내일 보자. 야, 야. 너 같으면 라면 5개 배달해주고 싶겠니? 뭐?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그러면 되잖아. 아휴, 돈이 없어? 그러면 사러 내려와라. 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끊지도 않고 줄줄줄줄 해대니? 아, 됐어 됐어, 끊어. 갖다 줄게. 또 그 집이야? 깐난 애기는 그냥 옆에서 푹푹 울어대고. 어떡하냐. 갖다 줘야지. 내가 갖다 올게. 아니야 아니야, 냅둬. 내가 갈 거야. 나 그 집 애기 보고 싶었는데 네가 왜 가? 엄마, 또 저번처럼 3시간 놀다 오면 안 돼? 알았어.
참, 오늘 지각 안 했지? 늦게 깨워서 미안해. 갔다 올게. 빨리 엄마. 서 있었는데 내가 안 보여? 숨어 있으면 어떻게 찾아? 숨어 있긴 이거 사고 있었는데. 이쁘지? 이 천사 바로 나. 아유, 누가 우리 수아 좀 말립시다. 완전 오바 열전입니다. 이거 내 거 맞지? 오디션 하나 잡혔어. 괜찮지? 시험 끝나면 피곤한데. 잠깐이면 돼. 그래, 연기를 하려면 휴학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은데 시험 공부 안 하면서 보는 건 좀 그렇다. 엄만 뭐든지 필요 없고 있고만 따지는 사람 같아. 난 엄마한테 필요한 딸이야? 철없는 얘긴 그만. 오디션 그만 보면 안 될까? 어차피 맨날 떨어지는 거 조금 쉬었다면 좋겠어. 오디션 떨어진 횟수도 경력이야. 100번 이상 떨어진 애들 발에 채어. 넌 이제 겨우 20번이야. 엄살 피울 생각 말고 엄마 믿고 잘 따라와. 엄마. 스타들 공부 잘했던 것도 큰 매력이다. 열심히 해, 응? 15분 할 때? 오빠는 언제 다 떨어지나. 승재가 널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추도식에 가는 게 예의 아닐까?
넌 정말 나쁜 놈이다. 뭐하냐? 승재 추도실? 토요일 훈련 없잖아. 글쎄, 넌 가고 싶냐? 승재 어머니가 바라죠, 우리 다 오길. 아, 네가 가고 싶냐고. 안 가도 승재 자식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안 왔다고 뭐라 그럴 것 같지 않냐? 아니, 그래서 수아 좋다는 말도 못하는 거냐?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야, 다 먹었으면 얼른 가, 임마. 우리 엄마 깨치니까. 아, 어디가? 너랑 좀 놀자. 이 영화한테 엉기는 거 보니까 요즘 뭔 일 있냐? 아까 시험도 최스피드로 해치우고 말이야. 요즘 뭔 일 있지? 말해봐. 말해봐, 임마. 아, 진짜. 엉아는 무슨 엉아, 임마. 여자 때문에 시험 볼 때 늦게 나는 게. 야. 여자? 우리 진우가 여자 때문에 뭐 어쨌다고? 아니, 엄마. 이 자식 헛소리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들어가. 시험 잘 보고 이따 오디션 시간 잘 맞춰.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너무 싫다. 얘가? 시험 보는 날 왜 이래? 얼른 가. 나 좀 바래다 주면 안 돼? 아빠가 차 가져가셨잖아. 얼른 가. 얼른. 다녀와. 가. 나 뭐하냐? 오늘도 늦고 싶냐? 오토바이는? 오늘은 물건 할 게 없거든. 받을 시간 아니야? 엄마랑 오래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내가 나 스트레스 확 풀어줄게. 이렇게 나 자주 만나면 엄마가 뭐라고 안 그래? 뭐라 그러지. 그렇게 누가 만나자 그랬어? 학교에서도 매일 보는데. 너 안 보면 내가 스트레스다요. 그래서 안 돼. 성적 떨어지면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거 아니야. 야, 화살 당근 돌아가지.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냐? 생각보다 살 되게 많다. 오늘 학교 가기 정말 싫다. 나 좀 도와줘. 수학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과외 선생은 뒀다 뭐하냐? 왜 나한테 물어? 야, 지금 당장 과외 선생을 어떻게 공수하냐? 그럼 가져와.
나무주 간다. 둘이 보기 좀 그렇더라. 솔직히 오늘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자제? 승재가 너 이러는 거 알면 정말 슬퍼할 것 같지 않니? 특히 오늘은. 그만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난 하고 싶어. 승재가 살아서 1등 할 땐 승재를 네 거 하고, 승재가 없으니까 이번엔 진우니? 너무 속보이잖아.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 전혀. 그럼 너 원래 이런 애구나. 뭐가? 아주 열심히 사람을 싫어하려고 일부러 일을 악물고 노력하는 애같이 보이거든. 네가 노력이란 의미를 알아? 타고난 얼굴 하나로 모든 사람한테 의지하는 애가 노력이란 진짜 의미를 어떻게 아니? 이제 너랑 안 만나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우리 며칠 전에도 만났었잖아.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네가 싫어졌어. 그래서 안 만나겠다는데 왜 이래? 내 말 못 알아들어? 정신이 있는 애냐? 어? 시험 보는 날 김밥 싸우는 애가 어딨냐? 너무하세요. 선생님이 아주 힘이 없으시길래 없는 시간 쪼개 세운 건데. 야, 또 내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해, 제발. 어? 저 시험 이런 마음으로 못 봐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야? 학생이 시험을 안 봐? 네가 선생을 협박하는 거야? 이 자식이 정신이 있어 없어? 야, 너 그렇다고 시험을 안 보면 네 내신이 어떻게 되겠니? 어? 그러지 말고 시험을 봐라. 어? 고2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래. 쌤은 여자를 너무 몰라. 알어. 야, 내가 저거 다 먹을게. 그럼 되지? 어? 야, 네가 시험 안 보면 네 담임선생님이 날 가만두겠니? 네? 우리 담임쌤이 선생님을 가만 안 두면요?
우리 담임쌤이 쌤을 괴롭혀요? 아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 선배잖아. 네 담임이.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자. 아이씨 뭐야. 시험 보러 들어가자. 너나 열심히 봐라. 이럴 줄 알고 온 거야. 어제처럼 찍는 것도 하기 싫다 이거야? 아니 찍어나 안 보나 성적은 똑같은데 한 번 안 봐도 되지 뭐. 좋아. 뭐야? 아 여기는 운동부 남자 탈의실이야. 알아. 너랑 나랑 원래 운명을 같이 한 사이잖아. 네가 안 보면 나도 안 봐야지. 운동부 한다고 머리는 텅텅 비워놓는 게 넌 그렇게 좋냐? 누나로서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30초 지났습니다. 알어. 아휴 정말 어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 속을 썩이니. 내 이러니까 안 늙어? 오늘은 안 늦게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휴 정말. 시험지 돌려. 나 추도식에 안 가고 싶어. 왜?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꼭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들이 내가 가길 간절히 바라는 거 알아. 추도식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가 혹시 울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싶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애들한테는 아직까지 난 승자 여자친구니까. 여친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승재는 스타였잖아. 남자애들은 승재를 질투하고 여자애들은 널 질투하고.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그까이 거 그냥 쉽게 생각해. 니들은 그래라. 난 신경 끈다. 그냥 쉽게? 그냥 쉽게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거니? 가야 될 오디션이 있어서. 그래 운동장 스탠드에서 기다려. 가방이 너랑 인연이 있나 봐. 그러네. 빨리 가. 애들 보면 시끄러워지니까. 진우야. 고마워. 당근 고맙지? 간다. 수아는 먼저 갔어.
오, 역시 승재 여친답다. 먼저 승재네 집에 갔어? 승재 여친이 아니라 수아. 승재 집에 간 게 아니고 오디션에 갔어. 정말 웃기는 애다. 승재랑 사귈 땐 학교가 다 들썩거리게 해놓고선 이게 무슨 매너니? 뭐 지금 당장 스타라도 탄생되는 거야? 너무한다 정말. 가장 가야 되는 사람은 수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장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사람이 어딨어? 어, 뭐 어쩜 애들이 그렇게 냉정하니? 수아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어. 승재 추소식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난 백 번도 이해할 것 같아. 그만 좀 해라. 아, 가면 가고 말면 말지.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 집 맞아? 궁전 아니야? 야, 정말 죽음이다. 승재는 이 정도였니? 아, 그러게. 이 집에 들어가면 좀 답답할 것 같다. 승재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거 네가 가져가줘. 가지고 있기 싫어 이제. 승재랑 얘기 많이 했어? 난 승재를 안 만날 거야 절대. 아니, 수화 찍어서 어떻게 했대? 안녕히 계세요. 너 어디 가니? 하나라도 결혼이 성폭행을 안 당해? 언제? 좀 더 맞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받아 드릴게요. 말해, 무슨 일인지. 벌써 소문 들었어?